자, 오늘은 원주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왔습니다. 뭐 등본 같은 거 필요해요? 아니요. 예? 인감증명? 아, 여기 아닌가? 인감증명은? 왜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 자, 오늘은 네, 연탄봉사하러 가겠습니다. 연탄봉사요? 네. 아, 오늘 이 봄볕도 좋고 이제 계절도 봄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연탄봉사예요? 이제 겨울 거의 다 끝나갔는데. 겨울은 끝나가는 것 같지만 네, 그 연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네네, 연탄봉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야죠 그러면. 네, 오늘 저기 뭐 네,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언덕이 좀 있어. 가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웃음 만발, 감동 100배, 이들만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함께 배달해 볼게요. 화이팅! 이른 아침부터 원주의 한 달동네로 출동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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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코팅이 좋아요, 코팅. 자, 오늘의 수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쳐. 그래서 여기서 일렬로 저희 보이시는 골목을 따라서 쭉 일렬로 걸어가다가 쓰시고.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나선 사람들. 손발과 호흡 맞춰 연탄 한 장 한 장씩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너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연탄이? 예,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예, 우리 공단이 예, 원주로 이전한 지 한 3년째 정도 되는데 예, 2016년부터 저희들이 그 학성동에 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추운 겨울 좀 잘 나시라고 예, 예, 직원들이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연탄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2016년부터 매년 이렇게 네,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힘을 모아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중인데요.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분들이래요. 마지막입니다. 200장째.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뜻하게 보냈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이제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네. 그럼 이제 연탄 뗄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무리 못 떼도 4월달 중반까지는 떼요. 5월달 그렇죠, 초까지는 떼요. 아, 5월까지는? 예, 예, 예. 아,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갖고 이렇게 좀 봄에도 좀 꽃샘추위도 좀 따뜻하게 나시고. 예, 예, 좋죠. 너무 고맙지. 예. 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단결과 협동심을 일깨워준 연탄봉사. 자, 이번엔 다른 동네로 이동해 배달을 이어가는데요. 넉장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지금 넉장 올렸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장에 3.65kg. 3.65kg. 그러니까 14.5kg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시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랑 이렇게. 네, 그럴게요. 예, 예. 같이 실어주시면 돼요, 두 분. 그렇게 지금 계신 분들한테 실어주시면 여기, 돼요. 여기 몇 장? 어디로 가요? 거기 네 장에서 식당 타이야? 지대가 높은 곳이다 보니 연탄을 지게에 실어 배달합니다. 저희가 좀 괜찮은 지금 업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저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치고 싶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를 치고 싶다니까. 그러면 출발하시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게 없어, 굳이. 아니, 저 지게 저기 있습니다. 망가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여러 명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분이 오시면 제가 지게를 제가 대신. 지게 여기 있습니다. 지게. 드세요. 제가 실을 다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네요. 하나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지게 저한테 주세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달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땠어요? 아, 무겁진 않은데 네,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허리를 잘 못 피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 하는 티타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로 단련됐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이거를 지고 뛰어다닐 수도 있거든요. 네. 다 네, 올렸어요. 아, 다 올렸어요? 네, 네. 한 장밖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아니요, 됐습니다. 위풍당당 본격 지게 배달이 나선 노기환 리포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5월 말까지 이렇게 연탄을 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가는 게 뭐 비록 연탄 한 장이겠지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분 상당히 지금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괴테 떨어질까 봐 잘 버티도 못하고 저러면 안 돼. 저처럼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네? 모델이 걷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저요? 예, 예, 위로.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위에도 있어요. 위로. 예, 위로 가실게요. 왜 하필이면 저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 선배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건물 나오네요. 네, 이쪽입니까? 네. 아, 예. 온몸에 긴장을 실어 도착한 연탄들. 땀과 정성으로 갖추어 조금씩 쌓아지는 중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빨리 하나만 보내주셔야지. 같이 가시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갖고 연탄 좀 채워주고 계신데 예. 어떠십니까? 아우 좋지요. 뭐 말할 수 없이 좋는데요. 뭐 하루에 연탄을 몇 장 정도 떼세요? 그러면 세 군데 떼요. 방 세 개. 예. 그럼 몇 장 정도씩 들어갑니까? 하루에 연탄 이거 뗀 개가 12개 나와요. 아 방 세 개에 예. 예. 12장씩. 예 나와요. 아. 밑에 불 붙은 게 하나 그걸 놔두고요. 예. 나오는 생 뗀 게 나온 거예요. 이웃들의 추위를 돕기 위한 연탄 배달. 벌써부터 훈훈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온정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예.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가슴이 뜨겁고 손발이 그냥 아주 지근지근할 정도로 아. 그래갖고 어려운 어른들에게 연탄을 드려야 돼. 아주 기분이 정말 아주 최고입니다. 예. 연탄 한 장이 예. 이게 받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작년 11월 23일 날 연탄 가격이 장당 105원 인상이 돼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800원이에요. 예. 거기에 배달료 붙으면 900원 되는데 그냥 어른들이 이거는 연탄이 아니라 금탄이다. 아.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연탄을 금탄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금탄을 오늘 주는 거죠. 그 귀한 연탄을 더욱 소중하게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아낌없이 전달한 중입니다. 자, 어묵 드시고 하세요. 네. 예? 어묵 드세요. 어묵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드셔야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묵 맛이 이보다 맛있을까요? 네, 맛있어요. 어묵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데 포장 못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나니까 더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나 더 드셔야죠. 더 먹으려고요. 네. 몇 드시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겨울철에 춥게 지내시는 분들 도와주고 하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연탄이 네. 이 따뜻한 어묵 국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비유가 받으시는 분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힘들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사랑 가득한 참 아름다운 선물. 한나절 내내 애쓴 직원들에게 우리 할머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따뜻한 겨울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예예 예. 가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관심들이 모여 이들만의 작지만 큰 힘이 탄생한 하루였는데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온정을 베푸는 이들 덕분에 아직도 참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